와, 아이고, 와, 쌤아! 괜찮으세요? 네, 똑같으면서. 손 대봐요, 손 대봐요. 하나, 둘, 셋! 셋! 아, 뭐야, 너무 똑같네! 야, 보고 어이없어가지고. 할 리가 없잖아요, 아예. 열이 올라와요, 지금. 왜? 부끄러워가지고. 저것과 똑같은데, 진짜 똑같아요, 진짜. 네가 빨개질 것 같아. 하얘요, 하얘. 빨개져, 빨개져. 하얘, 하얘. 장난. 저 진짜 친구들 앞에서 쌩얼 보면. 우와, 영광이네.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약속을 해도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. 이 친구 폰에 대해 그게 있는 게. 갑자기 저도 확 뒤집어지는 케이스고, 그러고 이제 피부과를 바로 갔는데,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.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예전 피부를 아는데 오랜만에 만나면은 어? 피부 되게 뒤집어졌네? 이렇게 하는데 그 한마디가 사인이네. 과연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맞을까? 제 기준에 다들 피부가 좋았던 분들이어서 근데 오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각자의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